and actor Kim Sung-wook joins. . 개막작은 잘 아시다시피 김상만 감독님의 전란이고요. 계속 손을 좀 처음에 이제 후보작으로 봤을 때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는 굉장히 너무나 이렇게 봤었고 사실 대중적으로 다가가기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청군이라는 것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모험이긴 한데 아 그것조차도 아, 시도해볼 만한 모험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넷플릭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독립영화, 완성도 높은 독립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을 해왔었는데 그 기준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. 다만 이제 대중성을 생각해야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OTT 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거기에 대한 문헌은 개방이 되어 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천영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. 네, 저희 전란 드디어 이렇게 처음으로 인사 이렇게 나중에 봐주시고 부산 영화제 개막작으로 돼서 그렇게 또 오랜만에 영화제 착극해서 너무 행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전란에서 백성을 생각하고 자신의 아니마를 생각하는 선조 역할을 맡은 차성원입니다. 날씨가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. 제가 이렇게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박정민 씨에게도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개막식은 한 번도 참석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같이 만든 영화로 또 개막작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주시는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너무 부산에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려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. 또 개막작으로 선정이 된 영광스러운 일도 너무 좋고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막작에 선정된 작품으로 이렇게 부산영화제 찾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. 또 이렇게 멋진 배우님들, 감독님과 함께 기자님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.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먹일 내려오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네, 즐거운 시간 잘 보내다가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10년 만에 자기 영화를 찍게 됐는데 그래서 뭐 기대감,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데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선정이 됐다고 해서 굉장히 한편으로 좀 안심을 했다. 그리고 어쨌든 작품을 찍는데 제 옆에 있는 이 훌륭한 배우들과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.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기가 상대했던 어떤 인물들의 검을 바로 흉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천재 검사 같은 친구예요. 이제 제가 여러 인물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인물 상대방들에 대한 뭐 분노와 혹은 뭐
출연할 때 즐거움이라든지 뭐 다양한 감정들이 있었는데 네, 거기 뭐 무술팀과 잘 감독님과 잘 얘기해서 네, 감정을 잘 담아서 열심히 뛰어봤습니다. 그 경기를 할 때는 잘 타야 됐었던 캐릭터 한 것 같아서 다행히 뭐 감독님이 좀 이렇게 여지를 많이 열어주셔서 캐릭터를 이렇게 풍성하게 살을 익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. 뭐 어떻게 나왔는지 저기 지금 영화를 안 봤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지만 네, 그렇게 연기에 임했었던 것 같고 네, 그런 결과가 나왔었으면 또 그렇게 봐주셨으면 네,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. 뭐 비슷한 검술을 이제 쓰다가 헤어지고 나서 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왕을 호위하면서 그 군대 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돌아와서 천영하고 조금 더 다른 느낌의 검술을 구현하고 싶어서 감독님하고 액션팀하고 상의를 많이 했고요. 그 결과로는 어쨌든 종려는 조금 더 천영보다는 굵고 큰 검을 쓰고 보통은 이렇게 세로의 형식으로 가던 검술을 조금 더 머리 위에서 가로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형식으로 고민을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 구하고자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이상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 그 이 김자령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하지만 이 자기 아니만을 생각하는 저 서민을 위한 게 더 나은 선택이었나라는 그걸 마지막에 좀 깨닫고 가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감독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저희 영화가 이제 넷플릭스 영화로 공개가 되는데요. 전 세계 150개 국가에 이제 오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. 그래서 또 여러 나라에서 또 저희 영화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이게 스크린으로도 이어지고 그래서 꼭 넷플릭스 영화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극장에 걸리는 영화들도 활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희 영화가 좋은 평을 받아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평과 또 관심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